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면 어느 법칙도 그들이 말하는 확실한 일들도 완전하지는 않고요. 가끔 가다 보면은 그래도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것이 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 놓은 일들은 끝까지 원칙적으로 가는 게 잘 없습니다.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땅인 동안에 변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노력해도 안 되고, 땀을 내도 안 되고, 고행을 해도 안 되고, 많은 돈이나 뭐 사랑이나 쏟아부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잠시 동안에 물질적인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이득을 갖다 주면 잠시는 방방 뛰며 기뻐 즐거워하는 변화된 모습 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시기당한 자들에게 가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안아주면 잠시 기뻐 뛰고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얼마 가겠습니까? 아버지의 자식 사랑, 엄마의 딸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 사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친구끼리 절대로 의리 변치 말자고 그렇게 손가락을 꼽아도 얼마나 갑니까? 이 땅에는 전부 다 바뀌어져 잘 안 됩니다. 다 가고 결심해도 다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안 변하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노력하고 시간 흘려도 아무리 했어도 변함이 없는 것 하나, 의리 아닙니다. 사랑 아닙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뭡니까? 정말로 변할 수 없는 것은 부패한 마음입니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미신이 만나가지고 절대로 변하지 않고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할 수 있었지만 얼마 안 돼가지고 좀 가다 보면 변화돼가지고 너는 니고 난 나도 아니고 형제끼리 피를 나는 형제끼리 우리는 형제다 해야지만 장가가고 시집가고 살다 보면 또 어디 사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패한 마음이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랜 쓰레기 더미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와 같은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악한 유산입니다. 아버지가 악한 마음 있고 엄마가 악한 마음 있으면 약한 마음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말하고 뿌리고 심으면 그것이 그 씨앗이 자녀에게도 유산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너무나 더러워서 사람들 앞에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되어 지독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간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핍니다.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위대로 보관하니 인간은 자신을 모르지만 여호와는 심장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시면서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지 어떤 쓰레기가 어디에 쌓였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아직도 움푹이고 있는가, 왜 내가 미워하고 왜 내가 시기하고 왜 내가 자만하고 왜 내가 교만하고 있는가, 왜 내 자신의 주제도 파악 못하고 분수 모르는가 내가
왜 좌절하고 왜 절망하는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아름다운 직분, 아름다운 중직 자리에 아름다운 오랫동안 연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번씩 숨어있는 못된 자가 불쑥 튀어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는 후회하고 또 그러지 않겠다고 얼마나 마음을 다짐해 보았던가? 주여, 왜 제가 변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더딥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내가 나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안 됩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 사랑?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방법, 가능한 방법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다 했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내 마음의 변화는 밖에서 불어오는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부패한 내 마음의 변화는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나 능력이나 결심은 변화의 출발이 되지 못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결심 각오하고 산에 가서 돈을 터자 몇십일을 먹지 않고 금식해도 안 돼요. 사막길을 걸으며 고행해도 안 돼요. 공부를 만에 박살을 수십 개 가지고도 안 됩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본문 이제는 하늘로부터 3절에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두 말씀을 합쳐보면 하늘로부터 사람 위에 능력이 임하여 내려오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변화의 바람을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 보십시오. 큰 소리 쳤지요. 급증이들이고 비급한 자들이고 쫄짱부들이었던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진 것은 마의 다락방에서 하늘보다 내려온 성령의 바람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곳에는 어리를 쳐버린 사람들, 인격이 안 좋은 사람들, 성품이 괴팍한 사람들, 정말 냄새나는 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특징을 가진 자들이 120명이 마을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이 부끄러워 바꾸어 보려고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몸부림치며 옷을 찢고 몸부림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들은 여전히 우리의 아들이고 다혈질의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고 의심많은 도마는 여전히 의심많은 도마 그대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뭐 깨달아지기라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숨어있는 잠재된 능력이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은 위에서 새로운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은 새로운 창조를 일으킵니다. 처음 창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헬라어의 성령은 부뉴마예요. 부뉴마.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생명은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입니다.
성령과 생명은 서로 상대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인데 인간이 아무리 교양과 지식과 다른 어떤 것들로도 푸뉴마티코스인 생명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게 하신 분은 푸뉴마 성령만이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수련도 위대한 사상도 성령의 역사심이 없이는 생명의 존재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성령을 통하여 푸니마티스코스에 있는 성령으로 바꾸어주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아담이 흙 자체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고 성령 생기를 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된지라. 그런데 그 생령된 그 안에 있는 것이 죽으리라. 뭐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육신의 흙덩어리 흙덩어리 가면 그만큼 아니고 그 불이 넣었던 것이 범죄함으로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흙 자체인 우리 인간인 내가 푸니마티코스에 있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려면 푸니마티코스 성령이 내게 임재해야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문제 아니에요. 직분이 장로 집사 권사 문제 아니에요.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기름부음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생명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기적이 시작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창조 사역이 시작될 때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혼돈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혼돈된 그게 운영하기 전에는 정말로 혼돈된 모습입니다. 질서도 없고 캄캄하고 어둡고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런 가운데인데 신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혼돈의 영역이 점점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하고 성령의 운행은 성령의 기운이 발휘하기 시작하자 혼돈스러웠던 것들이 갑자기 질서가 잡혀가고 공허했던 것들이 채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운행이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수면에 신이 운행하신 그것이 공허한 우주의 별들로 달로 생물들로 식물들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것이 푸뉴마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으니 그 역사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주님 만나기 전에 아담의 피가 받아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하고 암담하고 어둠에 이미 생이 빠져나가고 없는 인간 자체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에 성령의 기름이 내 마음속에 임재할 때 나를 바꿀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식이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한번 일어난 이 사건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역사적인 기록으로 지금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인가? 그때 사람들만 경험하고 나는 아무런 경험도 없이 지나갈 것인가? 아닌 것이다. 그 사건은 첫 열매일 뿐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삶 속에서 몸부림치는 기도 속에서 성령이 하늘로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임하면 바꾸어지는 기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생기의 바람이에요. 어떤 생기의 바람인가?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끔찍한 환상을 본 에스겔이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능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 수상한 뼈들로 가득 찬 장면을 왜 보여주십니까? 아, 어떻습니까? 소리 지를 때 이것이 이스라엘 메마른 모습 에스겔에게 몹시 불안하게 보이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 서산하고 음침하고 소름 끼치는 그 장면 속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때에 지난전에 쇠가 달라붙듯이 함께 했던 뼈가 저쪽 이쪽 이쪽 있으면 서로 소리내어 다다다다 해가지고 뼈가 부딪힙니다. 여기에 살이 부딪힙니다. 가죽이 입혀집니다. 이것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변화, 회복, 절대 불가능한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 죽음이 생명으로 아멘. 썩은 냄새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다시 살아 본질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인물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정말 말라 삐뚤어진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예수를 만났습니까? 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자신이 압니다.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한 자는 자신이 압니다. 자신이 날마다 새로운 창조 역사에 감격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입에서 감사의 찬양 이런 에너지가 넘쳐나오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엎드릴 때마다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을 자신이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은 자동적으로 이런 고백과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기뻐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불만스러운지, 만나면은 째리보고 말만 하면은 부정과 불평성을 말하고 도무지 도무지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 하면서도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도무지 변했던 모습을 못 본다면 성령을 받지 못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하면 언놈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 말하는데요. 아니요. 그 언놈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안 되어도 그들의 성령 충만만한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내가 부정을 말해야 되지. 꼭 부부간에 싸우면은 당신이 네가 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말로 예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지 진실로 예수 만난 충만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내 모습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렇구나 꿀는 눈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성찰이 없으면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잘못도 없고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없고 지금이 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믿는다고 해도 입으로만 믿는 것이지 이 사람에게는 감기의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않아요. 기쁨의 찬양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고 많은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내와 내 가족도 생활할 때 뜨거운 눈물이 하이 흘러보는 경험이 있습니까?
내 탓으로 돌려야 내가 변화되었다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이 내게 와서 나를 그렇게 바꿔줄 줄 믿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 나는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은 절대로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므로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도 둘러앉는 가족들에게 아들아 딸아 다 내려놓고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빠 엄마 아니에요 여보 이러면서 그 돌리지 말고 자신이 돌리면 이 자신 돌리는 순간에 성령 역사하시 파장이 온 가족들의 마음을 뜨겁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자신을 맡게 하는 것이 변화는 성령 역사이고 나는 그것을 받는 것 받는 사람입니다. 채워진다는 말은 분명히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내가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 의지대로 성령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운행하심을 확신한다면 내가 왜 혼돈에 지배를 받아야 하는가? 나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결단이 주의 성령만이 나와 함께하겠다는 바깥에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결단을 선포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좌절이여 물러가라. 곤고한 것들이여 물러가라. 걱정 염려들이여 물러가라. 내게 있는 불안이여 물러가라.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리석은 것들아 물러가라. 나의 주인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다. 누구든지 흐른 눈물 닦으면 성령이 내 마음 충만해지거든 일어나서 병들고 아픈 내가 요약하여 병만 물러가라 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고 막혀있어 뚫리지 않는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고함지르면 그것이 하나님이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은 성령의 날이다 라고 외치고 맡기면 여러 마음속에 혼돈이 마음속에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갈팡질팡 어두워 힘들어하는 것이 질서가 잡혀지고 길과 진리와 생명되는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또 주어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성령이 내 영과 마주칠 때 불꽃 튀기는 놀라운 역사가 내 자신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짜릿함으로 한 주간 행복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